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기도 목사님인데 제가 은퇴하고서 지금 10년이 넘게 포천에 있는 2시간 이상 걸려서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제가 또 권교를 설교까지 했는데 피곤해서 안 올라고 하다가 이기도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오게 된 것은 아 이기도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회를 제가 가서 기도를 인도해봐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이기도 목사님 기도 때문에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기도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보면은 열정이 없거든요. 목회나 뭐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데 지금 제가 영상으로 봐서 인도하는 모습을 봐도 큰 열정. 이야 저런 열정 어디서 나왔는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승윤이가 나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제가 보면은 연합회 회장을 할 때나 언제나 제가 옆에서 보면은 참 겸손해요. 뭐 조금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는데 다음 보면은 겸손하게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뭐 장기 되고 뭐가 되면은 고개를 빡빡하게 숙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기도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명 섬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저런 기적이 나타나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꿈꾸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세계에 퍼져나가듯이 우리 이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어명 성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잘될 줄 믿습니다. 잘될 줄 믿습니다.